그리마마 TV. 그리마마가 할로윈 파티에 왔어요. 어머, 가재가 마녀들한테 잡혀 있잖아. 가재님, 무슨 일이세요? 그리마마, 걱정 마시게. 나는 가재로 변신한 마녀 할머니일세. 네? 마녀 할머니라고요? 그렇지. 지금 마녀들이 만들고 있는 마법의 물약 한 방울이면 이렇게 바다 생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내 친구들을 소개하지. 마법 물약을 만들고 있는 조제 마녀들일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세상엔 말이야, 착한 마녀들도 많단다. 너무 겁먹지 말렴, 그리마마. 이야, 할로윈 파티에 가자마자 마녀님들을 만났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착한 마녀들 덕분에 좀 더 신나는 할로윈을 시작할 수 있겠는데요. 할로윈 뚜루루뚜루 파티를 뚜루루뚜루 시작합니다. 해골뼈 친구가 뚜루뚜루 춤을 추고 있어요. 저기 뼈 사이에 꼬물꼬물 같이 춤을 추는 친구가 있네요. 문어 친구예요. 후하 후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할로윈 파티가 시작됐어. 해골이랑 내가 어떻게 친구냐고. 그야, 우리가 좀 닮았잖니. 어디? 어디가 닮았는데? 둘 다 머리가 매끈하지 않니? 우린 서로 닮은 모습에 끌려서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가 됐었지. 너무 귀엽게 생긴 친구가 있네요. 안녕 사막여우야. 사막여우가 귀엽다면 여기서 퀴즈. 사막여우의 귀가 큰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막은 뜨거우니까 몸속의 더운 열기를 귀로 배출하려고 그런 게 아닐까? 헐, 한 번에 정답을 맞춰버렸네. 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그럼 퀴즈를 맞췄으니 날 따라오도록 해. 신비한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안내해 줄 테니까 말이야. 우와, 도마뱀이다!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낼름낼름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블루통 스킨크! 푸른혀 도마뱀이죠. 자세히 보면 낼름낼름 혓바닥이 푸른색이랍니다. 블루통 스킨크가 귀신고래에 관심이 있나봐요. 이리저리 살펴보느라 바쁘네요. 내 혀가 파란 이유가 뭐게? 글쎄, 적에게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신호라고. 뭐? 너 독이 있는 친구야? 아니, 실제로는 독이 없지. 나 건들지 말라고 위협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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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는 상어다! 내 이빨을 보면 무서워서 다들 도망갈 거야! 우하하하하하! 이야, 이빨이 겹겹이 나 있는 것 좀 봐! 엄청 신기하다! 어라? 겁을 안 먹네? 겁을 왜 먹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어?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넌 뭔가 다르구나, 그리마마. 너도 친구가 필요했던 거지? 나랑 같이 친구하자. 그래 좋아. 근데 상어 이빨이 이렇게 겹겹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야. 난 이빨이 뽑히고 부셔져도 계속해서 자라나.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로 한번 잡은 먹이는 놓치지 않지. 이야, 너의 입속을 과감하게 보여줘서 고마워 상어야. 별 말씀을, 친구니까 보여주는 거야. 우와, 이구아나다.
그리마마가 본 이구아나 중에 제일 큰데요. 가까이서 보니 공룡 같기도 해요. 목 아래에는 큰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침입자가 나타나면 머리와 주머니를 흔들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고 해요. 오, 마침 황금색 사화가니가 이구아나의 가려운 등을 긁어주려고 하네요. 꼬집, 어때유? 시원하지요? 아하하하, 고마워 친구야. 덕분에 등이 시원하구먼. 저쪽에 가면 해파리들이 놀고 있다던데 얼른 가봐. 맞아, 내 주둥이로 방향을 알려줄게. 오른쪽으로 쭉 가보라고. 오, 진짜 해파리들이 놀고 있네. 노란색과 보라색이 섞여있는 해파리예요. 말랑말랑 너무 귀여운데요. 해파리도 있어요. 완전 그리마마 맘에 쏙 드는 친구네요. 해파리들끼리 서로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씩 다 다르다고요. 어머나? 이번엔 노란 해파리. 형형색색 이쁜 해파리들아, 우리 또 만나자규. 이마가 톡 튀어나온 게 매력적인 플라워 혼이에요. 어라, 몸 색깔이 다른 친구 3마리가 있네요. 같은 플라워 혼이라도 몸 색깔은 다 다른가 봐요. 흠흠, 뒷이야기는 오징어인 내가 이어서 하도록 하지. 플라워 혼은 자연계에서 탄생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교배되어 탄생한 품종의 열대어 종류라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잘 알아보고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서 워터독, 물강아지라고도 부른대. 킁킁킁킁. 우리 영역에는 무슨 일이냐, 범고래. 에이, 이봐, 경계를 좀 풀라고. 나도 할로윈 파티에 초대돼서 놀러 온 것 뿐이라고. 하긴 우린 이런 날이 아니면 육지와 바다에서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 재밌게 즐기다 가시게. 어휴, 붉은 여우와 범고래가 싸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붉은 여우는 털이 다 자라난 가을 겨울에 햇빛을 받으면 털이 붉게 보인다고 하네요. 이야, 당나귀들이 맛있는 먹이를 먹고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여기에서 나오는 당나귀가 지금 보이는 당나귀랍니다. 어? 당나귀 근처에 돌고래 친구가 있었네요. 돌고래가 여긴 웬일이지? 그야, 이 당나귀랑 동물원 좀 둘러보려고 그러지. 우와, 만화에서만 보던 하이에나예요. 먹이 냄새가 나면 킁킁 귀신같이 나타나던 그 친구. 생각보다 덩치가 커서 깜짝 놀랐답니다. 뭔가 우리 옆모습 닮지 않았니? 엥? 해마 너랑? 전혀 안 닮았는데. 주둥이가 살짝 튀어나온데 말이야. 그 부분이 난 닮은 것 같은데. 에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들어가 있어, 해마야. 어머나, 너무 아름다운 꽃사슴이에요. 꽃사슴 앞에 잠자리가 앉아있네요. 잠자리는 세계 각지에서 널리 볼 수 있다는데요. 약 5천여 종이 있다고 해요.
가을이 오면 모기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바로 이 잠자리들이 모기 유충을 다 잡아먹는다고 해요. 인간에겐 이로운 곤충이죠. 떼굴. 잔디밭에서 망치상어가 굴러왔어요. 너 안 아프니? 재밌기만 한걸. 여긴 잔디 미끄럼틀이야. 크리마마도 한번 타보렴. 난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 흑, 가소로 큰 크리마마. 그럼 나 혼자 더 타러 간다. 안녕. 안녕. 맛있다. 할로윈 파티를 다녀온 그리마마. 그림도 할로윈에 걸맞게 더 꾸며볼게요. 오늘은 마녀, 해골, 바다 생물, 동물까지 다양하게 만나봤던 할로윈 파티였어요.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즐거웠다면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즐거운 이야기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 바이바이!